증상만 가지고는 어떤 병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시는 겁니다. 네. 자, 선생님은 이제 어떤 검사를 하시나요? 척추는 네. 몸의 한가운데 있어서 네. 겉으로 보기 힘들어요. 안 보이죠? 네. 당연히. 안 보이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촬영을 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 네. 볼 수 있습니다. 단순 X선 촬영이 있고요. 예. CT 그리고 많이 알려진 MRI가 있습니다. 네. 각각마다 그 특징이 그 보이는 특징이 다른데요. 예. X선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일단 전체적인 아웃라인 네. 그리고 뼈가 다섯 개 다 있나? 네. 그리고 예. 뼈들이 어떻게 길어났나? 네. 아니면 뼈가 틀어졌나? 네. 그리고 디스크 간격이 낮아졌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네. 또 X선에서 MRI에서 볼 수 없는 특징적인 사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네. 구부렸다 폈다 하는 사진을 네. 옆에서 찍어요. 예. 그러면 이제 MRI를 사실 구부렸다 폈다 찍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 네. 엑스레이상에서 척추 불안정증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라고 무턱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엑스선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MRI하고 비교해서 이걸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뭐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나 신경 같은 걸 보려면 이제 CT나 MRI로 우리가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 두 개는 뭐가 다를까 궁금하실 텐데 뭐 검사 비용이 다르긴 하지만 예, 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저희들이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MRI 비싼데 왜 MRI부터 찍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만성 요통인 경우에도 허리도 MRI부터 찍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정보량이 틀려요. 우리가 검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10개라고 가정을 하면 MRI에서는 8개, 9개를 얻어요. 근데 CT에서는 4개, 5개 정도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정보량이 있어야지 환자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오른쪽 사진이 CT 사진인데 보시면 뼈들은 잘 보여요. CT의 특징이 뼈는 잘 보이지만 디스크 내부가 잘 안 보여요. 그죠?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보면 디스크가 같은 회색으로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럼 보시면 MRI를 보시면 디스크가 색깔이 여러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죠. 정상 디스크가 이렇게 보여요. 밝은 색이 있고 줄이 가고 앞뒤는 좀 새까만 이런 디스크가 정상이고 여기에서 조금만 나빠지면 이렇게 수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까맣게 바뀌어요. 까맣게 좀 바뀌면서 점점 이런 디스크들이 이렇게 돌출이 되는 디스크가 이렇게 디스크병은 디스크가 나빠져서 튀어나오는 병이죠. 그리고 이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데요. 신경줄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 신경들이에요. 신경들이 MRI에서는 잘 보여요. 신경줄도 보이고 여기 CT는 신경이 어디 있는지 아예 안 보이죠. 물론 CT에서 신경이 완전히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중요한 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질환이기 때문에 신경들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CT가 MRI보다 조금 위에 있는 건 있어요. 보시면 딱 보이잖아요. 뭐가요? 확실히 뼈가 잘 보이죠. 뼈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죠. 여기는 보면 뼈가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뼈 성분이 있거나 석회화가 있거나 하는 것은 CT가 그것을 보충적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결정하게 될 때 CT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저렇게 CT랑 MRI를 딱 이렇게 양쪽에 놓고 비교를 하니까 확실히 무슨 그렇죠. 차이가 있는지 네. 알게 될것 같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MRI가 보험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걸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양이 발견되거나 네. 또는 이제 골절이 있거나 예. 하실 때만 현재로는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뭔가 큰 게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예, 예, 예. 현재 상태는 그렇고 이거 나머지들이 보험이 되려고 하면 한 2, 3년 정도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아. 또 비싼 이유가 있어요. MRI 자체가 비싸요. 맞아요. 예, MRI가 장비가 워낙 비싸요. 네. 그것을 유지하는 비용도 상당히 들기 때문에 네. MRI를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고 예. 또 CT하고 비교하면 촬영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예. 같은 허리를 찍는데 CT는 5분, 10분 안에 찍어요. 네. MRI는 30분 전후가 걸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원래 비싸요. 예. 네. 얼른 전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의료보험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